뭐 하는 짓인가? 이 미투리 주인이 누굴 겁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방자게 군 것이냐? 내 이놈 최만호! 뭐 하는 짓이냐? 방자하다고 꾸짖으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사님을 지키는 것은 제 소임입니다. 또한 장비산이를 잡는 것 또한 제 소임입니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이제 장길사이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해주에 들어온 이상 살려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장길사이를 잡은 연유에 감사님의 명을 거역한 죄 달게 받겠습니다. 최만호! 장길산 나와라! 장길산! 아니, 아직 나오셨어? 장길산이가 달아나도 없다. 다른 창문이 열렸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보았느냐? 저기 보세요. 이 담장기가 깨져 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서 놈을 찾아라. 예. 틀림없습니다. 이놈이 객점에서 내 입에 재갈을 물린 놈입니다. 장길산. 활빈도 본거지가 어느 산이냐? 답답해 미치겠네. 장길산이 누구예요? 활빈도가 뭐예요? 아까부터 장길산 하는데 전 정말로 모릅니다요. 나리 내 인연! 좋아. 이놈이 장길산이다. 샘플하라. 장길산 죽지 않으려면 신순이 오라를 받아 저항하면서 사살하겠다. 놈이냐! 목숨을 드러내라! 어느 놈이냐? 네, 이놈들 잘 만났다. 흉년이 들어 타작할 것도 없는데 내 놈들한테 분풀이 타작이나 해야겠다. 예! 어쩌다 이런 변을 당하셨습니까? 이렇게 만난 게 믿어지지가 않네. 양식을 구하려고 내려왔는데 쫓기는 두령님을 보았지요. 쫓기다니. 36개 주량랑도 병법에 있는 걸세. 아, 그런데 최두령. 뭡니까? 나를 따라온 부하가 잡힌 것 같네. 이를 어찌하면 좋겠나? 우선 산채로 피하시죠. 여긴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놈들이 곧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함께 가시죠. 끝은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날쓴 애들로 깔아놨으니까 정확한 소식을 곧 가져올 겁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활빈도 산채가 어느 산에 있습니까? 소문이 하도 무성해서 말입니다. 한때는 자비령이라고 했다가 구월산 소리도 나왔다가 요즘은 멸악산맥 어디라고 하고 심지어 해서지방이 아니라 관서지방 칠봉산이라는군요. 어느 한 곳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있게. 이거 좀 섭섭합니다. 활빈도를 성님 산채로 매시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절 믿지 못하고 의심하시는군요.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네. 사실이 그랬다.
장길산이는 어쩐지 최흥복이가 선뜻 믿어지지가 않았다. 당초망, 고추처럼 독한 도깨비 아닌가. 그 자신이 스스로 자청한 한 번의 대결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음모의 그림자를 느끼게 하였다. 음모라면 최흥복의 목적은 무엇일까? 대두령님, 구월산이죠. 어느 한 곳이 아니라고 했잖은가? 고통받는 백성의 거처가 모두 다 활빈도의 산철새. 이제 됐나? 그래봤자 너는 광대 출신 화적패 두령에 불과해. 나처럼 민병을 일으켜서 판군과 당당히 싸우는 용맹은 없어. 당초망, 너의 용맹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의 영웅주의야. 허나 영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중해. 내 너를 깨우쳐 크게 쓸 것이다. 오늘 밤은 대두령님과 크게 취하고 싶습니다. 그 진위는 제게 맡기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 아무것도 묻지 않으마. 모른다는 걸 물어서 못하겠느냐. 이품 안 들고 그게 현명하시죠. 손목을 풀어주게. 최만호와 신대인은 내가 책임지겠네. 아, 절 풀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이윤의 백골 난망입니다. 심부름을 하나 해야겠다. 시키기만 하세요. 장길산에게 전해라. 장길산에게 소중한 것이란다. 아유, 아기씨. 아, 쇠는 장길산을 모릅니다. 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심부름을 합니까? 여하튼 이걸 품에 안아 풀려날 수 있어. 우리 집 밖을 벗어난 다음엔 네 맘대로 해. 장길산 일 모른다면 버려. 그럼 되잖아? 정말로 버려도 되는 거죠? 그렇다니깐. 어서 가. 널 다시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네, 갑니다. 네. 미행을 할까요? 놔두게. 장길산. 타담한 곰을 내가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지녔던 너에 대한 그리움을 깨닫겠지. 그리고는 내 아버지를 살해한 고통에 괴로워하겠지. 이때가 오리라 예측하고 목과 꿈을 없애지 않은 거야. 목과 꿈이 터치되어 너의 발목을 잡을 것이야. 허나 그건 아니었는데. 장길산, 내 너를 얼마나 그리워했는가. 훈련하다니? 틀림없습니다. 감사의 동생이 풀어줬답니다. 그 바람에 신복대가 한바탕 발광을 떨었답니다. 아니, 저놈이 발광은 왜 떨어? 그 진을 이용해서 활빈도 산채를 알아내고 싶었겠지. 큰일 했네. 나가 있게. 좌두령, 나도 떠나야겠네. 구친이도 풀려났는데 좀 더 쉬시죠? 아닐세. 가야겠네. 이거 내가 더 모셨으면 좋겠는데. 확실하게 이건 믿음을 못 드렸으니 내가 산채를 알면 안 될 것이고. 아닐세. 같이 가세. 예? 한때나마 믿지 못한 거 미안하네. 정말 믿어주시는 겁니까? 최두령도 나를 믿어주게. 활빈도 을이라는 게 말만 번지르거렸지. 에이, 개떡이다. 다들 관둬. 나 혼자 가면 되는 거야. 같이 가자. 강두령은 끄춘이 찾아. 나는 대두령을 찾아야 겠어. 끄춘이가 와요. 뭐야? 아, 끄춘이야. 아, 끄춘이야. 아유 업으시면 안 될까? 안 싫어요! 아이, 다리 아프겠어! 비키세요! 아이고! 내 동생은 내가 업어요! 그거 한 번만 업게 해줘! 이제 엄청 막 쉬지 않을게! 안 돼!
속보인다 이놈아. 너 끝준이가 중어냐 대두령이 중어냐? 아휴 다 중어우. 이 더러운 놈 퇴! 아니 어떻게 똑같이 중어냐? 에이 진짜. 나 관둬. 나 혼자 해주러 가겠어. 성애, 아 끝준이 얘기 들었잖소. 대두령 절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했잖소. 그래서 그 기다려보기로 의논 끝냈는데 아 대체 왜 이러는 거요? 아유 그 의논 난 아주 그 의논 그놈의 의논이 아주 그냥 지겨워. 아유 지민을 아유 그 팍팍 좀 움직이면 이 답답한 속이 좀 뻥 뚫리겠어. 그 답답해도 그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그 아무려면 그 대두령님 찾자는데 내가 그 모른 척 웃겠소? 그러니까 해주로 떠나자란 말이야. 그 혼자 초싹거리 생각 마시오. 이것들은 다 압수요. 대두령님 오신다. 대두령님 오신다. 어? 어디? 발빈터 기사. 발빈터 기사. 발빈터 발빈터. 대두령 앞으로 절대 혼자 다니지 마. 나와가지 다녀. 발빈터. 내 생각이 맞았어. 역시 구월사냐. 발빈터. 아, 두 사람은 초면이겠군. 인사들 나누게. 나 이갑성유. 당초망 최흥복이라고 합니다. 당초망? 얘기 많이 들었어. 새돌이께 당초망. 내 장하고 한번 겨룹시다. 그럴 수 있다면 영광이지요. 영광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우리 산채에 들어왔다면 나한테 힘내기 인사부터 올려야 하오. 쓸데없는 소리 한다. 따라오게. 대단한 세력이구나. 기세 또한 하늘을 찌르는군. 이만하면 가맹의 관군과 맞서도 백전백승할 수 있어. 아깝다. 겨우 토호들 곳간이나 털어서 활빈하는 걸로 만족하다니. 당초망을 이곳까지 데리고 온 것은 잘못이오. 마수, 이 얼굴 생긴 게 이 꿍꿍이 속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별 걱정들 다 하시오. 아, 이미 범 아가리에 들어온 하룻강아지요. 내가 덥석 깨물어버리겠소. 나도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오. 허나 취할 바가 많은 사람이오. 진정한 활빈도로 만들고 싶어서 데리고 왔소.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함께 일을 하고 싶소. 곧 해가 지겠구나. 구월산 해만 지겠느냐. 한양 도성에 해도 지겠구나. 지는 해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느니라. 대사님, 이 왕조가 무너진다는 뜻입니까? 야 이놈아, 아, 해가 진다는데 무슨 딴소리야. 한양이 보이는구나. 경강에 해가 지는구나. 매주땡이 같은 놈 안 깨졌냐? 아, 이 정도에서 떨어져서 깨집니까? 긁힌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사님, 사수를 부린 거죠? 제 눈을 속이신 거죠? 이 애끼 놈! 어? 맛이 어떠냐? 대두령, 부양수는 법이오. 스스로 터득해라. 대두령께서는 기본 수련이 잘 되어 있어서 터득이 수월할 겁니다. 대사님, 어째서 제게 많은 걸 주십니까? 때가 되면은 다 쓸 자리가 있느니라. 나쁜 내용입니까? 그렇지도 않다. 내게 먼저 보인 건 잘한 일이다. 걱정이 되어서요. 여자 눈에서 도끼를 느꼈거든요. 끝준아. 예, 군사님. 대두령을 곁에서 모신다는 게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알지? 그럼은요. 첫째는 대두령을 곁에서 모신다고 다른 활빈도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행세하러 들여서는 안 돼. 또 대두령께서 듣기에 좋은 말만 전해도 안 돼.
그게 바로 대두령의 귀를 막는 거야. 대두령이 귀머거리가 되면 여러 사람의 생각을 바르게 못 들어. 그건 활빈도의 근본 정신을 병들게 하는 거야. 군사님, 반은 알아듣겠는데 반은 못 알아듣겠어요. 널 붙잡고 별소리를 다 했구나. 내가 요즘 답답한 게 많은 모양이다. 참으로 착잡한 마음으로 이 글을 쏘. 불에 타다만 곰을 보고 놀랬을 거요. 나는 어린 길산이가 가여워서 눈물도 많이 흘렸소. 연민의 눈물이 성장하면서 그리움이 되기도 하였소. 3년 전 우연히 당신을 만났을 때는 벅찬 기쁨을 느끼기도 하였소. 천민도 무예가 뛰어나면 신분을 바꿀 수 있다는 내 얘기를 기억하고 있을 거요. 내가 왜 그런 바람을 가졌었는지 생각해 보시오. 나는 한때 당신을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였소. 신분의 장벽을 허물고 싶었소. 그러나 바람은 깨졌소. 장길사는 내 아버지를 살해한 자가 되었소. 그러나 복수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허망하고 허망할 뿐이오. 용서하고 싶소. 다 용서하고 고통스러운 악연을 끊어내고 싶소. 장길산, 당신은 내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오. 한 번만 내게 용서를 구하시오. 사모하는 마음도 끊어주어야 하오. 만나서 풀어버립시다. 사모하였던 것이 이토록 비통할 수가 없소. 아무리 강한 집단도 한순간에 두령을 잃으면 한동안 내부 혼란을 겪는 법이다. 그러면 활빈도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